목욕 세션 때요, 쇼킹할 때요,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금초 때 떡에 빛을 비추고 순결한 기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 영광의 빛, 치유의 빛을 쬐세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요, 갑자기 제가 환상으로요, 어깨가 쫙 잘려지는 거예요. 어깨가 잘라져요? 어깨가. 네네네. 이번에 목이 잘라진 게 아니라 어깨가 어깨가 잘라진 거예요. 잘라졌어. 목이 아니라. 오, 대박. 야, 이건 또 뭐야?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계속 주일 예배 끝나고 쉬고, 이렇게 치유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명되고 많이 치유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도 아픈 데 있냐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막 종합병원이야. 또 아픈 데 있을 거야. 막 그러신 적이 있으셨어요. 와, 저번에 또 있을 거야. 또 하면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매주 하나씩 고쳐줘.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건 얘기하지 마라, 마라. 그러고서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셔갖고, 제가 이 중요한 거를 말씀도 못 드리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또 요즘에 또 치유를 안 했잖아요. 요번에 내가 아파갖고 그냥 나가버렸고. 내가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요. 그랬는데 목욕 세션 때그 쇼킹 시간에 치유를 해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요 정말 싹 자르는 거예요. 아, 목이 있었을 때, 그때 소킹할 때? 네네네. 빨려져 그러니까 나간 그때 거야, 그때? 소킹할 때? 영광의 빛, 치유의 빛을 쬐세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다고 아, 맞아. 그러십니다. 얘기 그렇게 한적 있죠. 선교사님이. 네네. 그렇게 그때? 말씀하실 때제 어깨가 쫙 잘라져 나간 거예요. 네, 그렇고. 어깨가 잘라져 나가면서 사실은 제가, 코로나 때요. 한 2, 3년 전에요. 갑자기 이쪽 막 팔이 막 쑤시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한 3, 4일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MRI라도 찍어보자. 왜 그런 건지. 갔다가 제가 그냥 거기 붙들려서 이 왼쪽 어깨는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 힘줄이 너덜너덜해지고, 석회가 있고, 그러면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완전히 끊겼대요. 근데 그때, 에이, 굶주리? 오마이 아싸까야. 심줄이 끊겼냐? 끊길 게 없어서. 그래갖고요. 근데 선생님이요, 이쪽은 너덜너덜하니까, 이쪽은 먼저 하고 끊어진 건 어차피 천천히 하자. 어차피 끊어졌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왼쪽을 먼저 했어요. 했는데, 이게 한 3개월, 치유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은요, 이게 끊어진 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치유 기간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왼쪽을 갖다가 이제 시술 받고 이제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빨리 오른쪽 해야 된다 그럴 때요. 제가요, 그냥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한테, 이건 얼떨결에 가서 시술은 그치, 받았지만 오른쪽은 그냥 받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고칠 거막 거야. 푸시하니까 그냥 그날 받았고. 네네네. 오른쪽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오랫동안 그 수술해가지고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이걸 갖다 완치되길 기다리면서 갑갑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밀어놓고 있었던 중요한 돈도 많이 분야거든요. 들고. 이게 돈도 많이 들고요. 그 진짜 돈이 있고 막 왼쪽보다 예배 훨씬. 헌금하지 막 이러면서, 그치? 네네네. 차라리. 그래갖고 그게 한 2, 차라리. 3년을. 아깝다, 그치? 2, 3년을 진짜 아까워요. 2, 3년을 그냥 놔뒀거든요. 한 3년 나는 이상 진짜 버티고 병원에 갖다 준게 제일 아깝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공병이라서 막 치유되니까, 야, 이번에 기회야. 그런데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목욕 세션 때 갑자기 이제 그 멘트 하시면서 제 어깨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고 있나 봤더니요. 그 천사들이요. 제이 오른쪽 어깨 그 힘줄 끊어진 거요. 그래, 그거를 잊고 있어? 갖다가, 잊고 있어, 이렇게? 입고 아니다. 있는데요. 그 재봉틀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재봉틀을 이렇게 뚜두두 할때 그 뭐라 그래? 있잖아요. 그 이게 뭐라 바늘 그러고. 같은 거 있는 거, 이렇게 재봉틀? 이렇게 있는 거? 바늘 있는데 그 받치고 가는 거 받치는 있잖아요. 데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 도구, 그런 걸 갖다가 천사들이 그런 도구 조그만 걸 갖고요. 여기를 갖다 꼬매는지, 막 땜질하는지, 막두 명이서 막 천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따이다따다. 그렇고.
그래갖고 그게 뭐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한 오랫동안이요. 오랫동안 세상에, 천사들이 엄청 하고 나서 많이 찢어졌나 네. 보다 여기가. 오, 전사들이 어깨가요 힘, 게. 예, 그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잘 모르는 게 이게 힘줄이 끊어졌어요. 아 이거 만세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들러붙든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갖고 있었고 선교사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요 세션때 쇼킹 시간에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 그래갖고 그래서 못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날따라 또 목요 저기 아울리치 해가지고요 저기 저 신도림까지 아 신도림 아이고 신림까지 이렇게 배낭을 갔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오케이 아, 그래갖고 배낭을 맸기 때문에요 제가 이 어깨를요 평상시에 무거운 걸 못 든다든지 팔을 번쩍 못 든다든지 이런 장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따라 배낭을 맺고 갔다 오니까 이 양쪽이 통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 세션 해서 나 지금 저기 수선 받았는데 나 안 났나 네. 평사가 이거 헛받았나 뭐 이러셨겠다. 아니요. 아니 그 치유 받기 전에요. 전에 오케이 치유 받기 전에. 그래갖고 목요 세션 하기 전에 제가 배낭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단 얘긴데 천사가 수선을 했는데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를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나온 거예요 지금 딱 그거 네, 딱 그거 저기 봐요 환상으로 보자마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게 어깨 이거 힘줄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 이게 어떻게 올라가 이 심지를 끊어졌는데 당연히 올라가네 근데요 제가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천사들이 이거 수술해 주는 거 봤잖아요 네. 그거 하나님 앞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다 완치되었다는 합증을 보여주세요 그러고서는 저도 모르고 이렇게 어깨를 쭉쭉 드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어머 목요 세션 그거 소킹 시간 끝나고 아이고 오장 작가라 보인다 끼어를 놨어. 그렇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갖고 안 했던 게 이번에 네네네. 또 치유 받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이 양반은 대체 뭐가 이거 요실금 치유 받았어? 또 뭐 치유 받았죠? 또 기억 하도 뭐 이거 저 말하고 기억하나? 역류성 그 저기 뭐 올라오는 거 이거 위장 그거 치유 받았어? 또 뭐 그때 뭐였어 또? 용대가 용대가리 나갔고 또 이빨 염증 고쳐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이거는 수술해야지 수술해도 6개월에서 1년 회복되는 거 남았습니다. 이거는 낫다 이거죠. 야 예, 수술하고도 하고서도요 이거 자율제대로 못 쓰는 분들 봤거든요. 그래갖고 야, 그 수술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아 오명희 자매님처럼 왜 다 간증은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안 난다는 건데 네. 본인 생각에는 왜 오명희 자매는 이렇게 잘 낫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런 아 저는 아 제가요? 아 응.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 저는 어쨌든 그 비결을 얘기해 봐. 비결. 17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재정이 힘들어졌는데도 돈을 벌려고 밖으로 안 나갔어요. 네. 예, 정말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11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는 8년간은 제가 교회 다니 1년 동안은 그 하고, 그리고 한 4, 5년. 그러니까 한 6년 동안은요, 그 전까지는 11조 정말 틀림없이, 1원 단위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는 네. 어려워지니까, 제가 11조 포기하고 교회 다녔어요. 주일 헌금도 진짜 만원 내기가 힘들게 하고 다녔어요. 어려우셨구나. 네, 그랬는데 저는 그 헌금 개념도 거기서 딱 자유해진 거예요. 저가 그럼 저한테 무슨 일이 나는데 무슨 일을 안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내세요. 예, 그 하나님이 사람 마음 치시면 하는 거고 진짜 안 하면 복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그 종교적인 그런 교회 다녀가지고 율법적인 교회 다녀서 정말 그 이런 단위까지 다니는데 자유해진 게 6년 동안 완전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8년 동안은 11조에 대해서 자유해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에 대한 것 때문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항상 저를 핍박을 했잖아요. 저 귀신 들렸다 막 이러면서 제 이상하다 이러고. 예, 첫 시간에 정말 1분 만에요. 정말 몇십 초 만에 이 용대가리가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ABM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세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 저도 의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요? 난 의심이 하도 잘 믿으셔서 이 양반은 원래 성격이 저런가. 왜 이렇게 잘 일어나냐, 저 양반은 뭐 이러는데.
그동안 다니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보려고 영성 대가를 다 쫓아다니고 해도 용대가리 하고 계속 붙어 있었고 힐링도 일어난 적도 없고 이러다가 첫날 수업 시간부터 용대가리부터 나가더니 나가니까 이게 믿음이 확 ABM에는 신뢰가 지금 생기셨고 제가 그렇다고 헌금해라는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용대가리 나왔으니까 지금 헌금해야지 약간 뭐 다른 데 같으면 용대가리 나왔으면 막 헌금도 요구하고 은근히 막 이러는데 선교사님은 한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게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ABM에 대한 신뢰도가 100% 생기셨구나 선생님이 100% 200% 아주 100%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런 확신이 완전 솟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축복합니다. 50만 오명이가 네, 오명이 정말 축복하고요. 아멘. 이번에 이거 견대 이거 아픈 거 났어도 헌금 진짜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저 먹고 살자니까 정말 부담 안 가셔도 그 마음 가운데 그때 저 저기 막 반찬 보내고 알아. 마음을 다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 너무 택배기비가 많이 나왔고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안 보내셔도 되고요. 저는 오명희 자매님이 진짜 주님을 계속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 네. 모든 이제 아직도 뭐 문제 살도 이렇게 쫙 예쁘게 빠져서 제가 이번에 갈 때 그냥 완전 패션쇼 옷 쫙 달라면 섹시한 옷을 입고 오셔갖고 모든 사람 앞에 나는 간증을 우리 오명희 자매님이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지저스네.